여러분 안녕하세요. 2017 배어봅서 관광중고 진행을 맡고 있는 이영석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핵심 표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저에게 뭐뭇을 주세요라는 패턴은요. 게이워 주르륵 배웠었고요. 두 번째, 우리말 한자 물건 품자는요. 핀 이렇게 읽어주면서요. 상품은 샹핀, 제품은 잔핀, 견본품은 양핀, 사은품은 정핀 이렇게 구분해서 정리해봤었죠. 세 번째, A는 여기 있습니다는 패턴은요. A, 짜이, 쩔 이렇게 정리했고요. 네 번째, 몇 시에 시작합니까? 라는 패턴은요. 지디엔, 카이시라는 패턴을 배웠고요. 이걸 응용해서 몇 시에 끝납니까? 라는 패턴은요. 지디엔, 지에수 이렇게 정리해봤었죠. 다섯 번째, 저에게 뭐뭐해 주세요? 라는 패턴은요. 게이워, 동사, 게이워, 동사 이렇게 정리했고요. 여섯 번째, 뭐뭇을 주세요라는 패턴 두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개의 사람 사물 누구누구에게 뭐뭇을 주세요라는 패턴을 정리했었고요. 두 번째, 워야오 물건 저는 뭐뭇을 원합니다 이렇게 정리했었죠. 마지막 일곱 번째, 요금의 표현이 다양했었는데요. 첫 번째, 입장료라는 말은요. 문 앞에서 내는 표라 그래서 먼표, 차비라는 것은요. 차비용이라 그래서 처페이, 그리고 표값은요. 표가격이라 그래서 표자 이렇게 정리했었죠. 자, 그럼 오늘도 재미있고 유익한 중국어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 그럼 오늘도 회화를 공부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할 문법들을 차근차근 정리해보는 생생문법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8번째로 정리할 문법 내용은 바로 겸어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연동문에 대해 배웠었죠. 중국어의 연동문이라 함은 한 문장의 동사가 두 개 이상 있는 문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연동문의 특징을 정리해보면 첫 번째, 그 동작의 순서는 동작이 일어나는 순서대로 써주는데요. 이때 두 번째 동사는 앞에 동사의 목적을 이룬다 이렇게 정리했었죠. 나는 영화 보러 간다 라는 말은요. 가는 게 먼저, 보는 게 먼저, 그렇죠. 가는 게 먼저 이렇게 정리했었죠. 자, 두 번째 연동문의 형식은요. 첫 번째 동사가 두 번째 동작의 수단이나 방식을 나타내는 문장을 말했었는데요. 나는 비행기 타고 서울 간다 라는 말은요. 가긴 가는데 뭘 타고 비행기 타고 라는 문장 이 패턴을 의미했을 겁니다. 자, 그럼 오늘은 겸어문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어의 겸어문이라 하면요. 앞에 동사의 목적어가 뒤에 동사의 주어가 되는 즉 한 단어가 목적어와 주어의 두 가지 성분을 겸하는 문장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겸어문의 특징을 정리해 보면요. 첫 번째, 우리가 그동안 배운 뭐뭐로 하여금 뭐뭐하게 하다라는 일종의 사형문이 바로 겸어문의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나는 너에게 한턱 쏘겠다라는 문장은요. 누구 보고 너 보고 어떻게 밥 먹게 하겠다라는 문장이 되겠죠. 그래서 문장을 만들어 보면 진티엔 워칭니 칠판 이런 문장을 만들어 볼 수 있겠죠. 이때 중요한 것은요. 첫 번째 동사 자리에 올 수 있는 단어가 제한적인데요. 그것을 한번 정리해보면 다섯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칭짜랑시링, 칭짜랑시링 이것이 바로 대표적인 동사겠지요. 자, 예를 들어 아빠는 나보고 그렇게 하지 못하게 했다는 문장을 만든다면 누구 보고 나보고 어떻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라는 문장을 만들어봐야겠죠. 그래서 빠바 보랑워 나양쭈어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자, 또 하나 예를 든다면요. 그는 나에게 책 한 권을 가져오게 했다라는 문장은요. 누구 보고 나 보고 어떻게 책 한 권 가져오라고 이러한 문장을 만들어야 할 겁니다. 자, 만들어 보면 타자워带来一本书 이와 같은 문장을 만들 수가 있겠죠. 이처럼 쉽게 말해서 누가 누구 보고 어떻게 해라라는 동작의 상황을 겸어문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자, 어떠셨나요? 무작정 문법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회화와 마찬가지로 이해하면서 그리고 하나하나 정리해보면서 차근차근 배워보는 건 어떨까요?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중요 표현들을 하나하나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제28강 짝수강 시간이라서요. 지난 시간에 배운 핵심 중국어 위에 콕콕 살을 붙여 실무에서 꼭 써볼 수 있는 콕콕 중고를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출발!
자, 첫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체크인은 어디서 합니까? 문장 읽어볼까요? 入住手续在哪办理? 자, 먼저 체크인이란 말은요, 들어가 묵는 수속이라 그래서 入住手续 이러한 결합을 정리해 보시고요. 자, 두 번째 볼 것은 바로 在哪동사 어디서 뭐뭐 합니까? 라는 패턴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요, 办理什么什么手续라는 패턴, 어떠한 수속을 밟다, 이렇게 정리해 보신다면 유용한 표현이 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짐을 방까지 부탁합니다. 읽어볼까요? 请把行李送到房间里. 자, 把什么送到장소. 把什么送到장소. 뭐뭇을 어디 어디에 보내다라는 패턴인데요. 이때 동사 뒤에 따오가 오면요, 그 뒤에 장소가 와서 동작의 결과가 어떠어떠한 장소까지라는 결과부로 쓰였을 겁니다. 그래서 把行李送到哪儿 하게 되면 짐을 어디까지 보내야 할까요? 라는 문장으로 응용해 볼 수 있겠죠. 자, 세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식사는 언제 할 수 있나요? 라는 문장 읽어볼게요. 早餐什么时候能吃? 자, 이 문장을 살펴보면요, 아침 식사라는 말은 우리말 한자어 조찬이라 써주고요, 早餐이라는 이른 식사, 이렇게 정리해 보시고요. 언제라는 말은요, 어떤 때라 그래서 什么时候라는 결합이겠죠. 이걸 패턴으로 만들어 본다면 什么时候能 동사, 언제 뭐 할 수 있습니까? 라는 패턴, 유용한 패턴을 만들어 볼 수 있겠죠. 예를 들면 什么时候能来? 라는 말은요, 언제 올 수 있습니까? 라고 응용해 볼 수 있겠죠.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네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모닝콜 부탁해요 라는 문장 읽어볼게요. 明天早上 要一个叫醒电话. 자, 먼저 주어티엔, 찐티엔, 밍티엔, 즉 어떤 표현? 어제, 오늘, 내일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외워보시고요. 동사 야오 뒤에는 명사 목적어를 취했을 때 뭐뭇을 원하다, 뭐뭇이 필요하다, 이러한 동사로 쓰였겠지요. 이때 전화긴 전화인데 어떤 전화? 불러 깨우는 전화라 그래서 부르다, 깨우더라, 또 어떤 전화, 이러한 결합일 거예요. 그래서 짜오싱 띠엔화, 이렇게 만들었겠죠. 다섯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방으로 바꿔주세요 라는 문장 읽어볼까요? 请给我换一个房间 이라는 문장이네요. 자, 먼저 우선 살펴볼 패턴이요, 请给我 동사, 저에게 뭐뭐해 주세요는 청유 문장을 한번 살펴보시고요. 바꾸다란 말은요, 바꿀 환자, 환이라 읽어주는데요, 이걸 먼저 같이 결합시켜서 패턴을 만들어 본다면 请给我换什么什么, 저에게 뭐뭇을 바꿔주세요 문장 만들어 볼 수 있겠죠. 이때 무엇을 봤더니요, 한 개의 방을 이라 그래서 이거房间, 이러한 결합일 겁니다. 여섯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수건을 더 주세요 문장 읽어볼까요? 请再给我几条毛巾. 자, 먼저 우선 살펴볼 패턴은요, 请给我 사물, 저에게 뭐뭇을 주세요 라는 문장 패턴 만들어 볼 수 있겠고요. 이때 짜이를 갖다 붙이면 请再给我 사물, 저에게 뭐뭇을 다시 더 주세요 문장 만들어 볼 수 있겠죠. 숫자를 물어보는 의문사 지 뒤에는요, 양사를 취하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때 가느다랗고 길다란 것에는 양사 디아오 생각해 보시고요. 만약 생각이 안 날 땐 그냥 거를 써도 무방하다는 점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좋으면서 아하! 일곱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택시 타는 곳이 어디입니까? 라는 문장 읽어볼까요? 在哪儿坐出租车. 첫 번째 패턴은요, 在哪儿 동사, 어디서 뭐뭐 합니까? 라는 패턴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두 번째 동사를 봤더니 주어라는 동사가 보이네요. 첫 번째 앉을 좌, 그래서 앉다란 뜻이 있고요. 두 번째 타다란 뜻으로 쓰이는데 이때는 뒤에 교통수단이 와야 됩니다. 자, 교통수단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자전거라는 말은요,
自行车라고 해서 스스로 가는 차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버스라는 말은요. 공자오처라고 해서 공공의 목적의 차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택시라는 말은요. 추주처 세금을 내는 차 이렇게 기억하시면 오래 기억할 수 있겠죠. 여덟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하루 묵는데 얼마입니까? 라는 문장 읽어볼까요? 주一天多少钱? 우리말 한자어 살 주자의 뜻은요. 첫 번째 살다, 두 번째 묵다, 세 번째 머물다 라는 뜻으로 정리해봤고요. 며칠 동안이란 시간의 양을 표현할 때는요. 숫자 뒤에 한을 천 티엔이 달아붙습니다. 단 중요한 것은요. 이틀 동안이라고 말할 때는 량티엔 이렇게 말해야겠죠. 왜? 티엔은 준양사 취급되어지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아홉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방을 먼저 볼 수 있나요? 라는 문장 읽어볼까요? 可以先看看房间吗? 자, 우선 可以什么什么吗?라는 상황의 허락을 구하는 표현 한번 정리해볼까요? 첫 번째, 뭐뭐 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뭐뭐 해도 됩니까? 세 번째, 뭐뭐 해도 좋습니까? 라고 정리해봤고요. 우리말 한자 먼저 선자는 先 동사 패턴을 이루면서 우선 먼저 뭐뭐 하다 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겠죠. 동사 중첩은요. 좀 뭐뭐해 보다라는 뜻으로 쓰이는데 이때 중첩되는 동사는 반드시 경성 처리되어진다. 이걸 정리하면 되겠죠? 다 같이 쓰면서 아하! 열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택시 한 대 불러주세요 문장 읽어볼까요? 请叫一辆出租车. 우선 패턴을 봤더니요. 请叫주르륵 뭐뭇을 불러주세요 라는 문장 정리해 보시고요. 이때 숫자제는 반드시 양사가 된 특징이 있어요. 이때 차를 세는 양사 량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택시라는 말은요. 세금 택스를 나타내는 차라 그래서 추주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11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쓰는지 알려주세요 문장 읽어볼게요. 请告诉我怎么写. 자, 여기서 살펴볼 동사는 가우스 동사인데요. 가우스 동사 뒤에 사람, 내용이 와서 누구누구에게 어떠한 내용을 알리다란 수여 동사라는 점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请告诉我 주르륵 저에게 뭐뭇을 알려주세요라는 유용한 패턴 만들어 볼 수 있겠죠. 이때 怎么라는 의문사는요. 뒤에 동사를 취해서 어떻게 뭐뭐합니까라는 방법, 방식을 의미할 겁니다. 우리말 한자 백길 사자는요. 시에라고 읽어주면서 글씨를 쓰다. 이렇게 사용되는 동사겠지요. 열두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쓰면 됩니까? 문장 읽어볼까요? 这样写可以吗? 자, 이때 중요한 것은요. 这样, 那样 동사. 这样, 那样 동사. 이렇게 뭐뭐하다, 저렇게, 그렇게 뭐뭐하다는 방법, 방식을 의미하는 패턴이었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우리말 한자 백길 사는요. 시에라고 쓰면서 글씨를 쓰다. 이러한 동사로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때 동사로 쓰이는 커의 뜻은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 괜찮다. 두 번째, 좋다. 세 번째, 된다. 네 번째,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좋으면서 아하! 자, 13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저녁까지 제 짐을 보관해 줄 수 있나요? 라는 문장 읽어볼까요? 能把我的行李保管到晚上吗? 자, 이때요. 중요한 패턴은요. 能什么什么吗? 뭐뭐 할 수 있습니까? 라는 패턴을 정리해 보시고요. 이때 把什么什么 동사 到 시간 把什么什么 동사 到 시간 뭐뭇을 언제 언제까지 뭐뭐하다는 패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뭘 봤더니요. 바오관 따오 시간이라고 바꿔준다면 뭐뭇을 언제 언제까지 보관하다라는 유용한 패턴 만들어 볼 수 있겠죠. 자오상 아침, 완상 저녁 이렇게 반대말을 같이 외우는 것 중요한 암기법일 겁니다. 14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서명하면 됩니까? 라는 문장 읽어볼까요? 在这儿 签名 就行了吗? 자, 우선 在这儿 동사 여기에 뭐뭐하다는 패턴 살펴보시고요. 자, 서명하다, 사인하다는 말은 두 가지 동사 기억하십니까? 签名
치엔츠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문장 중간에 쯔우가 보이네요. 어떻게 공부했었나요? 뭐만다 면면면면 뭐만다 면면면면 기억해 보셨죠? 자, 그래서 샴마샴마 쯔우싱 럼마라는 패턴은요. 뭐만다 면면면면 됩니까? 라는 문장 만들어 볼 수 있겠죠? 자, 어느덧 마지막 문장이 보입니다. 15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룸카드를 방 안에 두고 나왔습니다. 문장 읽어볼게요. 我把房卡忘在房间里了. 자, 우선 把什么什么忘在장소라는 패턴을 정리해보면 뭐뭇을 어디어디에 놓고 오다 두고 오던 패턴을 만들어볼 수 있을 겁니다. 즉, 어떠한 동작을 까먹고 잊어버리고 놓고 두고 오다라는 유용한 패턴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카드의 종류는요, 첫 번째 룸카드는요, 방카드라 그래서 방카. 두 번째 포인트 카드는요, 혜택을 주는 카드라 그래서 요회카. 이러한 결합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세 번째 체크 카드는요, 현금 카드라 그래서 시엔징카. 이렇게 만들어 봤겠죠?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어떠셨나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핵심만을 콕콕 짚어봤는데요. 오늘 배운 중요한 표현은요, 첫 번째 빨리 什么什么手续 어떠한 수속을 밟다 정리해 보시고요. 두 번째 把什么什么送到장소 뭐뭇을 어디 어디에 보내다라는 패턴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什么时候能 동사라는 패턴은요, 언제 뭐뭐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유용한 패턴이었고요. 네 번째 请给我换什么什么 저에게 뭐뭇을 바꿔주세요 문장 배워봤습니다. 다섯 번째 请再给我3을 저에게 뭐뭇을 다시 더 주세요라는 문장이었고요. 여섯 번째 请告诉我 주르륵 저에게 뭐뭇을 알려주세요라는 패턴을 정리해봤었죠. 마지막 일곱 번째 把什么什么保管到시간 뭐뭇을 언제까지 보관하다라는 유용한 패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웃으면서 만나요. 자, 이제